아, 네. 안녕하세요. 이 부장입니다. 요즘 그 모바일 게임 리뷰하는 거 최근에 좀 많이 안 올라왔는데 이유가 그이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느라 좀 많이 소홀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시작 때부터 플레이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가렸던 게 있어요.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생활 스킬 채광 보면은 달빛 채광사 방금 전에 이제 4랭크를 올렸고 이걸 찍으려다 보니까 생활 포인트가 1포인트가 부족해서 못 찍고 있는데 1포인트 올리는 것까지 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요. 과연 달빛 채광사는 광물 100개를 캤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상의 주제입니다. 보면 인벤토리가 상당히 좀 지저분한 게 있죠? 지저분하죠 좀? 인벤토리를 좀 비워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인벤토리가 지금 깨끗하죠 이제? 인벤토리가 깨끗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 루테란 서브를 50%를 맞추면은 생활 포인트 물력을 주기 때문에 달빛 채광사 스킬을 찍을 수가 있어요. 찍을 수가 있고 빠르게 영상이랑 좀 관계없지만은 서브 컨텐츠를 50%까지 찍어볼게요. 이거는 좀 인벤의 도움을 받아서 숨겨진 퀘스트를 좀 해야지 그래도 숨겨진 퀘스트를 해야 모험에서 퍼센티지가 좀찰 텐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기사의 맹세 이 우물을 한번 봐주고 어딘가에 뭐가 떨어져 있을 거야. 그치? 뷰포인트 거북이를 타고 있죠. 이렇게 왜안 올라가죠? 뭐지? 뭐죠? 완전히 오고 타고 아 이제 올라가네요. 이것도 역시 빠르게 스킵을 해서 자 생활 포인트 물약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포인트 물약을 받았고요. 이거 이제 먹고 과연 달빛 채광사는 구리를 100개를 채광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자 달빛 채광사 습득 가능이고요.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적용 온오프 스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활성화 비활성화 토글 키 A few moments later. 적용이 안된것 같죠 지금? 토글키 토글 여기 이거 말하는 거구나. 밑에 부분에 있죠? 생겼죠? 자 S를 눌러가지고 한번 캐볼게요. 두 개가 깎이네요. 자, 이제 컨텐츠 시작입니다, 이제. 일단은 처음 생활 스킬을 얻을 수 있는 도시지는 아니고 마을, 레이크바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리, 여기 보이는 구리가 가득하고요. 네, 한번 구리를 캐기 시작해볼게요. 물론 달빛 채광사 온하고 캘 겁니다. 한번 자 현재 구리 1회 캤고요. 2회 95 진짜 고지가 눈앞에 96 97 98 99 드디어 100 99.5. 이거 좀 아까운데. 100은 넘겨야겠죠? 100.5. 자, 이제 아이템이 얼마나, 뭐가 어떤 게 얼마나 나왔을지, 인벤토리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구리광석 390개. 100회. 구리원석을, 100, 했고요. 구리광석.
390개. 그리고 조각난 룬스톤이 5개. 빛나는 구리광석 13개. 최광의 정수 1, 9개. 금빛 소금 1개. 티그란 오일 1개. 자, 이렇게가 획득물인데요. 구리를 100개 캤을 때, 달빛 채광사 스킬을 올리고 광석을 100개 캤을 때 구리편 채집물 결과입니다. 정확하게는 100.5획 했고요. 100.5획 캘 동안에 구리광석 7번을 받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구리광석 390개, 조각 룬스톤 5개, 빛나는 구리 13개, 채광의 정수 1, 9개, 금빛 소금 하나, 티그란 오일 1개. 생각보다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이 달빛 채광사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테지만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에서 유래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뭐 위드라는 주인공이 달빛 조각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정말 잡캐가 되는 그런 재밌는 소설인데, 자, 여기 잘 읽어보면은 채광 도구를 한 번에 두 개를 소모하는 대신 일정 확률로 채광 중 어빌리티 스톤을 획득할 수 있다. 어빌리티 스톤은 지금 얻은 게 없죠? 구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얻은 건 없고, 광맥 발견을 통해서 본 원석은 7회 봤고요. 조약돌 수집, 일정 확률로 선물로 쓸만한 아이템을 획득한다. 금빛 소금 하나 나왔어요. 지금 퍼펙트 타이밍으로 와서 일단은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0.5회를 캐면서 소모를 했어야 될 최강 도구의 개수는 100.5개를 캤으니까 400개 정도 소모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남은 게 645개, 360개 정도, 40여 개가 좀 덜 들어갔어요. 캐는 데는 40여개 정도 덜 들어갔고, 이것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막 높은 확률이 아닌 것 같아요. 퍼펙트 타이밍이란 게, 일단은 뭐 달빛 채광사가 채광을 100회 하면은 어떤 물건들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1편 구리편이었고요. 다음 2편 주석편이랑 3편 청동편, 4편 철까지 해서 총 4편 올릴 예정이고요. 이건 좀 빠르게 하루에 하나씩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편집 시간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로 올려가지고, 달빛 채광사에 대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활 스킬에 대해서 정보들은 있는데 달빛 채광사를 골라서 올린 유튜브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획하고 로나 운영지를 엄청나게 돌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한번 철까지, 일단은 뭐 자유롭게 캘 수 있는 철까지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달빛 채광사에 대해서 의문을,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 제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병달TV 이부장이었습니다. 안녕.